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 바로 마인크래프트 리소스팩 시간인데요. 오늘의 리소스팩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리소스팩이 없다? 텍스처팩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그냥 일반적이게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여기에 있는 색깔들이 모두 사라질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나뭇잎, 그리고 이런 나무, 그리고 잔디, 그리고 여기 잔디 블럭, 이런 전부 색깔이 사라질 거고,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좀 모양도 바뀌는, 그냥 모양도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리소스팩 한번 바로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되게 궁금하시죠? 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색깔이 있는 모습들을 정말 잘 봐주세요. 없어질 겁니다. 짠! 지금 현재 리소스팩을 착용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온통 하얀 색깔로 변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여기 있던 나무들도 나무의 형태를 잃었고, 일반적인 블럭 같은 느낌이 나고, 나무 느낌이 나고, 잔디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했던 모양이 하나로 통일된다는 게, 지금 보시면 원래 잔디가 이렇게 좀 말로 표현하기 애매한데 삐죽삐죽 자라있잖아요. 근데 그 삐죽삐죽이 그냥 네모내졌어요. 이게 더블 뭐 잔디라고 써있는데 부시면 이렇게 부서지고, 지금 위쪽에 보시면 전부 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라고,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어떤 블럭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모든 게 다 흰색으로 변했으니까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플레이하기가 조금 힘들단 말이죠. 그 힘든 점을 힘든 점을 좀 없애라고 이름을 다 써놨더라고요. 이게 잔디 블럭이라 써 있고, 이거는 뭐야 그냥 흙블럭. 근데 좀 특이한 거는 방향이 전부 다르더라고. 보통 원래 이런 거 할 때 만들면 이쪽에 이렇게 글래스 블럭이라 돼 있으면 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방향이 다 달라서 뭔가 조금 더 어지러운 듯한 느낌? 좀 더 그리고 좀 디테일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리소스팩으로 한번 플레이를 가볍게 해볼까요? 부실 때, 어? 이거 나뭇잎 부실 때는 나뭇잎이 나와버리네? 근데 초록 색깔인 것 뿐이지 원래 우리가 알던 나뭇잎 깨지는 텍스처는 아닌 것 같아요. 잔디는 근데 왜 그대로냐? 오, 씨앗 나왔다. 아이템 하는 그대로, 거의 그대로라고 하더라고요. 씨앗 나무 한번 캐볼까요? 이거 자작나무 같죠? 자작나무 캐고 이거를 쪼개도, 자작나무 목재를 쪼개도 똑같아요. 그래서 목재를 줘도 두면 그냥 멀리서 보면 몰라. 이름만, 이름이 달라서 알 수 있을 뿐 멀리서 보면 모릅니다.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 그런 것들도 해봐야겠다. 그 모루나 화로 같은 건 약간 다르잖아요. 인챈트 그것도 그렇고. 자, 작업대. 작업대는 현재 블록으로 되어있죠. 그러면 올라가서, 올라가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R을 왜 했냐면, 이 여기 이 텍스처는 좀 좋은 게, 몬스터까지 정확히 제가 안 해봤네요. 깜빡하고. 몬스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동물들도 하얀색으로 변해있어요. 동물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동물들이 왜 하나도 안 보이지? 내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동물이 있어서인데. 물은 약간 검해진 듯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그냥 검해진 게 아니라 이 물에도 워터라고 써있어요. 보시면 워터라고 써있고, 들어가면 워터란 글씨가 없어지고 원래 물에 들어간 것처럼 느낌이 나는데 위에는 워터란 글씨가 써있어요. 그리고 약간 검해졌습니다. 물은 하얀색이보단 검은색. 용암도 확인해봐야겠다. 용암도 어떤 색깔인지 궁금하네. 동물이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있다! 오징어! 오징어도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하얀 색깔이 됐고, 여기 보면, 물이구나. 흰색이라 몰랐어. 이름이 써있을 거야, 오징어 이름이. 안녕 오징어야? 이렇게 영어로 써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죠. 아무래도 한국 쪽에서 제작된 리소스팩이 아니다 보니까 영어로 제작되어 있는 게 맞네요. 날아서 보겠습니다. 이쪽 근처에 원래 소랑 돼지랑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안 보이니까 그냥 소환해야 되나? 좀 자연적으로 소환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소환하겠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카우라고 써있는데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없네? 얼굴에 있던 걸 다 지워버리고 몸통에만 써놨어. 다리도 없어지고. 자, 카우 피가 아까 안 됐는데 왜 피가 안 되지? 뭐야, 왜 돼지는 소환할 수가 없어? 직접 이걸로 소환해야겠다. 돼지. 돼지는 이름이 이상하다. 이름이 약간 지워져 있네. 돼지. 꼬리가 몸에 다 달린 것 같아. 이름을 안 달아줬어 돼지는. 돼지. 약간 마크를 오래 한 사람만 형태를 보고 소다, 돼지다 알지.
마크랩 아예 안 해보신 분이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하면 이게 왜 소고 돼지인지 모를 수 있을 정도로 좀 보이지 않네요. 울프, 자 이게 지금 울프, 그리고 다음은 양. 양이 이거다. 오, 야, 아 맞다. 늑대가 양을 때리거든요. 양이 있는데 양은 좀 특이한 게 처음 소환했을 때 양털이 있는 모습이 안 나와요. 원래 기본 양은 양털이 있거든요 몸에. 근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가위로 한번 깎아볼게요. 어, 깎이긴 깎이네. 어, 이게 형태가 안 보일 뿐이지 있긴 있는 건가 봐요. 양이고 이거 모두 다 소환해 볼 수는 없으니까 닭까지만 소환해 보겠습니다. 닭도 현재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랑이 다 없네. 그냥 몸통에만 이렇게 달아놓은 거고 얼굴이랑이 전부 없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거 이 리소스벽을 끼고 저는 광물을 캐보면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이 리소스벽 끼고 야생을 즐겨서 누가 다이아몬드 빨리 찾기 막 이런 거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게 일단은 이름이 없잖아요. 아 이름이 없대. 색깔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봐야 돼 일일이. 제가 이렇게 와서 내려갈까요? 여기가 좌표가 좀 높으니까 TNT 뭐가 TNT야 이건가? 느낌상 여기 있었던 위치 같아가지고 보고 알았어. 레드스톤 어디지? 여기 있다 레드스톤 랩불. 자 우리 TNT로 내려갑시다. 설치해서 쭉쭉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는 아 동굴 아니구나. TNT로 와 터지는데 모르겠어. 그냥 흰색의 배경 어디에 석탄이 있었나봐. 흰색 배경이 터지는 것 같은 느낌? 내려가는 길 있다. 자 여기 길 뭔가 흰색이라 그런지 좀 밝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자 투수지 들어옵니다. 야간투시 한번 써볼게요. 야간투시 참 여기 사이에 다른 광물이 있긴 있을까? 다이아 찾긴 좀 무린 것 같고 여기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용암이야. 헐 용암 하얀 색깔이네. 용암 하얀 색깔이라 그리고 불 붙는 것도 하얀 색깔인가 봐요. 저항을 한번 붙여볼게요. 용암 하얀 색깔이네. 야 이거 잘못하면 빠졌겠다. 와 몰랐어. 살짝 색깔이 좀 밝은 듯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살짝 내려가 있길래 뭐지 했는데 용암이었네. 용암은 이런 색깔. 우리 이 사이에 아이고 지금 여기에 다른 광물이 뭐가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돌이고 이건 섬로감. 아 여기 돌 종류도 다양해가지고 마크 1.8 버전으로 제작된 거라 돌 종류도 다양하겠네요. 이 사이에 다이아몬드는 없겠지? 보자 대충 봐보자. 아 동굴 발굴하고 싶다. 동굴이면 찾는 느낌 되게 좋을 텐데. 맞다. 협곡이면 광물들 발견하기 좋죠. 자 용암이 흐를 때 흐르는 용암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용암이 흐를 때 이쪽 근처에 다른 광물 다 봅시다. 와 이게 뭐야 자갈. 아 자갈이 있었네. 자갈 와 이거 멀리서 보면 절대 몰라. 멀리서 보면 야 저기 다이아몬드 있잖아 그거 몰라요. 철광석 버섯. 이거 버섯이네. 레드 버섯. 와 멀리서 봤을 때는 절대 알 수 없는. 가까이 가서 이름까지 확인해야 다이아몬드가 있구나 아는. 무조건 여기서는 거의 일자로 캐는 게 이득이긴 하겠네요. 왜냐면 아무리 넓어도 뭐가 어딘지 몰라. 이거 물이 흐르고 있던 거였어? 뭐야 워터라 써있었네. 물이 흐르고 있는지 몰랐어요. 물소리 들리는데 용암. 아 여기 알고 보면 다이아몬드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쭉 봤을 때. 자, 다이아몬드 이거 다이아몬드래. 봤어. 다이아몬드 원석. 다이아몬드 원석 한번 캐볼까요? 캘 때는 아마 아이템이 나올 거거든. 자 먼저 캡니다. 나왔다. 와 다이아몬드 원석 있긴 있네. 찾기가 어려서 그렇지 찾았어. 근데 나름 찾았어요. 찾기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고 그리고 몬스터들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근처에 아까 소리는 들리는데 안 보여서 어딨냐? 얘네도 하얀 색깔이야. 내가 설마 못 보는 건가? 거미 소리랑 다 들리는데 스켈레톤 소리랑. 여기 있다 스켈레톤. 뭐야 용암인가? 깜짝아. 스켈레톤이랑 거미. 거미는 얼굴이 보이네요. 살짝 얼굴이 보이고 스켈레톤은 역시 얼굴이 안 보이고 전부 하얀색인데 뭔가 이렇게 보니까 귀엽다. 스켈레톤 팔도 뻗고 있는 게 좀 귀엽게 생긴 것 같고 그런 좀비도 귀엽게 생기지 않았을까? 좀비도 약간 귀여운 느낌일 것 같아. 됐다 좀비. 좀비는 귀엽기보다는 그냥 하얀 색깔 같네요.
좀비고 그리고 또 다른 몬스터는 지옥가서 보죠. 근데 지옥도 한번 가볼거라. 아 용이랑 위더도 궁금하긴 하다. 걔네도 하얀색깔인가? 자. 야 여기서 찾기가 어렵다. 검색해야겠다. 찾기가 너무 힘드네. 끄겨서 그리고 꺼낸거겠지? 어디 꺼냈다. 설치되는 것도 잘 봐야 돼요. 내가 설치를 잘 하고 있는지. 아 이거 올라가 설치할래. 아 이거 모르겠어. 제가 설치한 거 맞죠? 자, 와 포탈. 포탈 퀄리티 봐. 포탈 타워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하얀 색깔이겠지? 와 여기 완전 하얀 색깔 세상이겠다. 용암도 하얀 색깔이었잖아. 자. 근데 배경이 빨간색이라 아 야간투시 풀어야겠다. 야간투시 풀면 아마 그나마 좀 날 거거든. 16 제로. 오. 약간 어두운 세상에 하얀 색깔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용암. 그리고 이거는 뭐지? 버섯인가? 아 불. 와 불이야? 와 불. 그리고 여기 좀비 피그맨도 있겠죠. 되게 약간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면 되게 성의 없어 보여. 아 이거 소울샌드야. 느려. 몬스터들이 그냥 이름만 딱딱딱 박아놓은 게 뭔가 초기 디자인?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냥 색은 안 입히고 어떤 형태로 만들까 그런 디자인만 한 느낌. 가스트가 어딨지? 가스트랑 그리고 블레이즈를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네더 유적도 보면 좋을 텐데 네더 유적은 이 상태에서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다 하얀 색깔이라 원래 살짝 짙은 갈색? 그런 걸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형처럼 생겼을 것 같아가지고 못 찾을지도. 가스트는 보이지 않네요. 그러면 가스트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트는 G로 시작했죠? 가스트. 오! 가스트 쏘는 걸 좀 보고 싶어졌어요. 나 저항 걸려있죠. 자. 쏴볼래? 오! 오! 화염구는 보이는데 불 붙은 걸 안 보여서 파이어라 써있어. 쏴봐, 쏴봐. 원래 얼굴 막 무섭게 변하잖아. 근데 무섭게 안 변하고. 그냥 쏴서 뭔가 별로 크지 않다. 안녕. 가볍게 해쳤고요. 블레이즈도 한번 볼까요? 블레이즈도 오 불 붙으면 저렇게 파이어라 써있고. 아니 뭔가 얘도 이름이 없네. 뭔가 좀 퀄리티가 좋다고 해야 될지 잘 표현했다고 해야 될지 그냥 신경을 안 써야 되겠다고 해야 될지 말이 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발견했다. 네더유죠? 발견했어요. 자, 네더유가 들어와서 네더블럭에 써있네요. 울타리들도 다 이렇게 변해있구나. 이거는 위더 스켈레톤 같죠? 위더 스켈레톤. 그리고 여기는 네더아트. 와, 네더아트까지 표현이 잘 돼있네. 네더아트가 저러면 심은 것들도 그렇게 되겠네? 맞다. 상자 이렇게 생겼고 뭔가 열쇠를 꽂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자. 뭔가 뚫려있네요 이상하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도 한 번씩 보죠. 그러면 검색해야겠다. 옛날에 그냥 모습 보고 알았는데 뭐야 선인장이야? 마법 부여대 이게 마법 부여대인가? 오케이. 마법 부여대를 설치하면 책장이 열리는 듯한 느낌. 북이 써있었던 것 같아요. 선인장은 가시 보일텐데 선인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연치 않게 구했는데 모루는 이렇게 생겼고 모루는 제가 알기로는 모양이 세 가지거든요. 손상된 거랑 많이 손상된 거랑. 자, 그냥 모루. 약간 손상된 모루. 이름만 바뀌어 있구나. 뭘 기대한 거지? 그렇지. 여긴 이름만 바뀌었지. 뭘 기대한 거지? 자, 선인장은 약간 모습이 좀 뚫려 있네요. 뚫려 있다고 표현하기보다 좀 작다고 표현해라. 작네요. 그리고 또 남은 게 화로. 더 있을 텐데 이름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화로까지만 보여드릴게요. 화로는 모습이 없네요. 그냥 열어야 되네. 뭔가 상자랑 모루랑 인챈트 테이블이랑 다르게 아무것도 표현이 안 돼 있는 듯이. 돌아갑시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엔더월드를 갈 건데 저기 왜 초록색깔이지? 잠깐만 초록색깔을 발견했어요. 여기 잔디블록인데 여기 잔디블록은 왜 초록색깔이지? 여기 늪지형인 거거든요? 덩쿨
덩쿨도 이 색깔이고 늪지형만 약간 색깔이 좀 보이는 건가 초록 색깔로? 오, 되게 특이하다. 이것도 그러면 따로 신경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오, 우연치 않게 발견했네. 늪지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살짝 보입니다. 이, 그러면 붉은 사막 쪽도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야, 근데 그 붉은 모래가 아니네. 붉은 모래가 이렇게 생겼으면 아닐 거예요. 점토들도 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그러면 엔더월드로 갑시다. 엔더의 눈이랑 엔더 포탈. 포탈에 설치하는 것도 아마 색깔이 없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설치하겠습니다. 오, 없네. 아이라고만 써있는데. 아이 엔더의 눈, 엔더 아이도 아니고 그냥 아이. 와, 포탈 봐. 포탈 그냥 하늘색이었어. 자, 엔드스톤. 자, 드래곤은 어떤 색깔인지 봅시다. 자, 엔더맨 못 봤었죠. 엔더맨도 그냥 이렇게 생겼고, 엔더 수정도 떠다니는 크리스탈만 이렇게. 어, 다 보이네. 다 보일 뿐. 아무것도 아니고. 드래곤 어딨죠? 설마 하얀 색깔이 안 보이는 건가? 뭐야? 뭐야, 드래곤 투명 드래곤인가봐. 잠깐만, 이 빛은 따라가는데 드래곤은 안 보이거든요? 투명 드래곤인가? 드래곤이 안 보이는데? 저기 드래곤님! 잠깐만요, 드래곤님이 안 보여요. 그럼 위더도? 위더 안 봤죠? 자, 위더. 위더는 하얀 색깔 다 있어. 머리도 다 보이고, 머리에 이름 다 써있고. 드래곤 안 보인다? 집으로 가보자. 여기서 소환하면 제가 알기로는 드래곤이 안 날아다니거든요? 자, 드래곤. 엔더 드래곤인가? 엔더 드래곤. 오! 안 보이네! 와, 드래곤은 투명 색깔이야? 소리로 봐서 어디로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안 보이게 바뀌어있나봐요. 헐. 드래곤은 왜 안 보이게 해놨지?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드래곤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위더는 보였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 아플 때는 지금 빨간색이 보이는 그런 것 같네요. 순간 빨간색이 있어서 왜 있나 했는데 그런 형식인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나만 색깔이 있구나. 나만 이렇게 색깔이 있는 듯한 느낌이구나. 어, 그럼 나도 이거 할 때는 나도 막 색깔 바꿔서 해야겠다. 만약 이걸로 하드코어로 한다면 눈이랑 살짝은 보이긴 살짝 보이게 하는데 살짝 하얗게 강한 거지. 오, 약간 특이한 텍스처팩이었던 것 같고요. 오, 드래곤 옆에 있었나봐요. 나 쫓아오고 있었구나. 오, 자,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아, 너 시끄러워. 도망갈 거야. 나를 계속 쫓아오고 있었구나. 어쩐지 피가 위에서 안 없어지더라고. 마인크래프트 하얀 색깔이 모두가 되는, 모든 게 하얀 색깔이 되는 텍스처팩을 즐겨봤는데 여러분들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뽀빠.